짜잔! 오늘 아트 추가했어요, 이렇게. 원래는 러블리 테라주 아트랑, 그리고 여기 있는 민트 초코. 요거를 할까 했었는데,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믹스하는 방법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오늘은 새로운 거좀 보여드릴까 해요. 오늘 제가 사실 준비한 건 사쿠라 테라조인데, 요거 혹시 어떤가요? 어떠세요? 이걸로 조금 더 연구를 해봤어요. 이 글리터를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좀 다양하고 이쁘게 사용을 할수 있을까? 마카롱. 자, 그리고 여기에서 빠질 수 없는 글리터가 주인공은 요두 아이예요. 이렇게? 이렇게? 자, 딘그레이랑 스노우볼 글리터예요. 요두 가지가 있으면 다할수 있습니다. 요거 두 개만 있으면 돼요. 메추리 네일이요? 메추리 느낌도 나요. 메추리. 자, 그러면 저의 오늘 팔레트. 먼저 스노우볼. 스노우볼의 양이 가장 많아야 돼요. 사실은 이렇게 공병에다가 스노우볼을 좀 많이 덜어놨어요. 많이 써가지고. 아이쿠. 자, 여기서 비율 알려드릴게요. 지금은 팁 하나 쓸 거라서 한요 정도? 저도 저걸 못 사왔네요. 아, 정말요? 늦지 않았어요. 지금도 판매 중이랍니다. 이사님, 피오떼 대전 박람회 가시나요? 네,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아이고, 또 많이 썼네요. 없어. 아니요, 아니요, 괜찮아요. 그래도 얘는 소량만 쓰면 돼서, 얘는 이만큼. 비율 보이세요? 자, 요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파스텔 컬러는 컬러를 조금만 덜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발색이 좋으니까. 요만큼만. 자, 파스텔도 요만큼만. 네. 만약에 이거를 시럽젤로 믹스를 하실 거다 하면은 조금 이거에 한 1.5배 정도 더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섞을게요. 확대, 확대. 아, 확대하면 잘안 보이는구나. 그냥 갖고 갈게요. 요 정도. 자, 가까이서 보시면 요 정도예요. 요 정도가 딱 적당합니다. 요 정도로 해주세요. 자, 유튜브. 유튜브도, 요 정도. 유튜브 요 정도. 자, 요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팁에다가 할 건데요. 자, 만약에 손톱에다가 시술을 하실 때는 젤 스타터를 이용해서 손톱의 유수분기를 제거해주세요. 저는 지금 팁에다가 하는 거니까 그냥 여기서 바로 시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보라색으로 할 거다 하면은 보라색을 섞었죠. 그리고 베이스 컬러로 보라색을 한번더 깔아주세요. 컬러 원 코트. 나는 마카롱 라벤더로 할 거야 하면은 마카롱 라벤더를 글리터와 섞고, 그리고 마카롱 라벤더를 원 코트. 그런 경화가 되고 나왔으면, 실시간으로 따라하고 계신데요. 오, 정말요? 그럼 좀 천천히 해볼게요. 그리고, 자, 떠서 올려줄게요. 톡톡톡. 톡톡톡. 이렇게 한 번에 원콧으로 마무리를 하셔도 되고요. 요거는 약간 하시는 거에 따라 달라요. 투컷으로 하셔도 되고 원컷으로 하셔도 돼요. 초점, 초점을 앉아. 초점. 요렇게. 지금 제 손에도 요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저 양손 다 혼자서 했는데 정말 정말 쉬워요. 양손 다 혼자서 할수 있을 만큼 정말 쉬워요. 그쵸? 벌써 이쁘죠? 이게 끝이에요, 근데.
여기서 유광으로 마무리하셔도 되고 매트로 마무리를 하셔도 돼요. 아니면 저처럼 지금 저는 금박을 넣어놨어요. 금박을 넣어서 마무리를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맞아요. 근데 내가 지금 금박을 안 갖고 온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고 경화를 할게요. 네, 벌써 끝이에요. 벌써 끝입니다. 정말 빠르죠? 그래서 살롱에서 시술하실 때 진짜 빨리 끝나요. 요거는 그냥 포인트 아트로 뭐 하나만 했을 때 오히려 하나만 해야 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여러 개를 하신다면 그냥 쭉쭉쭉 바로 하시면 되니까 정말 빨리 끝낼 수 있는 아트입니다. 이달의 아트로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아트가 그냥 봤을 때는 어려워 보이... 아 이거 어떻게 했지? 아 좀 손이 많이 갈 것 같은데? 하지만 굉장히 빨리 끝나고 굉장히 쉽죠. 와 감사합니다. 내 생명, 아트의 생명을 불어넣어줄. 자 그리고 나는 지금 여기서 금박을 넣어줄래. 좀 더 화려하게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은 자 투코트 올라갈게요. 투코트를 하셔도 되고 원코트에서 마무리를 하셔도 돼요. 그거는 좀 적당량 올려주시면 원코트에서도 마무리를 하실 수가 있어요. 실제로 제가 이거 박람회장에서 데모를 했을 때는 원코트에서 다 끝냈어요. 자, 여기서 지금 브러쉬에 묻어있는 젤을 제거를 할게요. 여기에 있는 거를 닦아내고 호일을 묻혀서 찍어줍니다. 얹어주세요. 호일을 얹어주고 만족감 최고예요. 감사합니다. 포토벨로와 저희 스노우볼 그리고 딤그레이 글리터가 있다면 이 아트는 정말 쉽게 하실 수 있어요. 이번에 봄 컬러가 박람회에서 이제 낱개로 풀렸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 글리터 두 개랑 이제 마음에 드시는 맞아. 컬러 하나 해가지고 스트로 많이 구매하실 수 있어요. 네.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금박 코일이 위에 올라가 있죠. 여기서 깊이감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젤을 좀 떠서 얹어주세요. 그냥 위에다가 큐하지 않은 네, 큐하지 않은 상태에서 올려줘도 아 여기에 금박이 있구나 라는 게 보여요. 여기서 다시 한번 닦고 그 위에 금박을 다시 올려주시면 깊이감이 아주 그냥 쉽게 이렇게 깊이감이 정말 정말 쉽게 완성이 되죠. 이렇게 짜잔. 우와. 그러면 요거를 하실 수가 있겠죠. 요 아트를. 자, 요렇게 하고 나서 경화를 할게요. 지금 저한테 있는 금박 드리고 싶네요. 저도 있지요. 저도 금박 있지요. 있지요. 짠. 저도 따라하는 중이에요. 같이 하는 것 같아 재밌어요. 감사합니다. 섞으신 글리터 뭔지 알 수 있을까요? 이 아트의 주인공은 스노우볼 그리고 딤그레이입니다. 요거 저희 스노우볼 글리터가 보시면 이렇게 안에 반짝이는 오팔 글리터도 같이 들어가 있고요. 이 자세히 보시면 여기 흰색 매트 글리터랑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게 진짜 그냥 써도 이쁘시고 섞어서 써도 이뻐요. 그리고 딤그레이 글리터는 블랙이 아니고 요거는 차콜이에요. 차콜 글리터여서 요것도 부담스럽지 않아요. 이렇게 요거는 지금 젤 클렌저 담아놨어요. 브러쉬 닦으려고. 요거는 스펀지예요. 안에 있는 건 스펀지고 여기 클렌저를 담아놨어요. 요거는 클렌저. 클렌저 담아놨어요. 브러쉬 닦을 때 쓰려고 덜어놨습니다. 검정물 아니고요. 이거는 스펀지예요. 저렇게 하시면은 글리터 닦아내실 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브러쉬 사이사이에 박혀있는 글리터 잘 닦아내세요. 맞아요. 이거 그냥 스펀지예요. 스펀지. 스펀지에다가
가위로 십자가를 내주세요. 이렇게 하면 여기 이렇게 벌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가위지. 이거를 내신 다음에 여기다가 넣고 이제 이 안에 브러쉬 여기를 닦는 거죠. 그러면 글리터가 계속 제 브러쉬에 닦이지 않아요. 묻지 않아요. 깔끔하죠? 이렇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네. 먹물 아니고요. 먹물 아니고요. 검정물 아니고요. 자, 이렇게 두 가지 글리터만 있으면 시럽젤로도 하실 수 있고 포토벨로 뭐 어떤 컬러든지 원장님들이 샵에 가지고 계신 모든 컬러랑 섞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비율이 정말 중요해요. 자, 이렇게 하고 저는 어딕션 탑으로 마무리를 해볼게요. 아, 클렌저 대신에 젤 스타터 써도 되죠. 쓰셔도 되지만 젤 클렌저보다 저희 스타터가 훨씬 더 휘발 속도가 빨라요. 그래서 아깝죠. 솔직히 좀 아까워요. 그래서 브러쉬 닦으실 때는 그냥 젤 클렌저 사용하셔도 됩니다. 자, 저희 너나이프 탑젤 어딕션 탑젤로 마무리할게요. 여기 사이에 골드 레터링 하셔도 굉장히 예뻐요. 이렇게. 들어가자마자 진짜 너무 반갑고 이쁘고 감사합니다. 이번에 저희 라이브 방송을 보고 오신 분들이 정말 많으셔가지고 너무 반가웠어요. 시그트 시아님 저희 제주도 초콜릿도 맞아요. 어떻게 한 번만 다 포장을 하셔가지고 맞아요. 그냥 사오신 것도 아니고 포장을 다 일일이 하셔서 그 마음 정말 잘 받았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진짜 간단한 러블리 테라주 아트가 완성이 됐어요.